XSFM입니다. PODERA 쉬다 가세요. 제주에 있어 더욱 괜찮은 이곳. 쉼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미로객잔. 아, 그리고 오늘의 세 번째 계절씨는 UMC다. 아, 그래요? 아, 그러네요. 저와 관련된 사연. 희한한 사연이에요. 최초 아닌가, 이거는? 그런 거 같아요. 최초로 UMC에 관련된 사연. 아, 물론 뭐, 지난번에 뭐, 추신으로 짧게 저를 커피숍에서 만난 얘기, 뭐, 이렇게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네. 자, 땡땡호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준님. 여행 중에 요파시 듣다가 행여나 있을지 모를 UMC님의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그 알실 공개방송 때 일이기에 이미 잊으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도 가끔 기억이 나곤 했네요. 아, 네. 제가 뭘 했을까요? 네, 당시 이 팬은 총으로 쏴 죽여야 돼. 당시 고이 모셔두던 UMC님 3집 앨범을 들고 갔던 저는 네. 공개방송이 끝나고 사인을 받으러 UMC님께 갔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 이름까지 물어보시며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주셔서 정말 감동했습니다만 다만 경황이 없으셨는지 사인하신 앨범만 돌려주시고 펜을 그대로 들고 계시더군요. 그렇죠. 펜을 받아야 할 것인지 이런 개저씨를 만나 말 것인지 잠시 고민하다가 이대로 그냥 가면 건망증 심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아 제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네 펜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저씨가 어떻게 했나 봅시다. 네. 그리고 UMC님은 웃으시면서 제 손을 살포시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다 있습니까? 이거 제가 언급한 거, 한 적 있잖아요. 선생님 들어와서 앞에. 네. 뭐, 아, 그건 좀 다르구나. 왜 선생님이 뭐. 펜 달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악수하는 첫째 줄 아이들이 있는. 약간 그런 경우죠. 반대의 경우구나, 그거는. 나는 엿 먹으라고 이런 건 아닌데,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작스럽게 악수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긴 했지만. 했지만. 네. 이대로 가면 아무에게나 악수를 청하는 꼰대 같은 이미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 땡땡호 씨가 사실 상당히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캐릭터예요. 네. 고민이 많으십니다. 네.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지만 다 이해할 만 합니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손을 내밀며 저 팬이요 네.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사인도 해주고 악수까지 해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또 손을 내미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제 손을 보시던 윤 씨는 이제 알겠다는 듯이 활짝 웃으시며 펜을 돌려주셔서 다행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저 팬이요 했을 때 저 네. 팬이에요 라고 잘못 들었으면은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도 아니에요. 아마 이따가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니 알아요 뭐. 아니겠어요 그럼 그럼 이쪽에서는 팬이를 팬을 달라고 했는데 안다 내가 갖겠다 그럼 싸움 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네. 나머지 하나 빨갱이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당시 UMC님은 활짝 웃으신 게 아니라 무한해서 크게 웃으셨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둘 중에 하나 분명히 말, 아, 근데 제가 이런 일에 활짝 웃을 놈이 아니에요. 분명히 되게 쪽팔려서 그런 거였을 거예요. 네. 굳이 이제 와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네. 절대로 나이 많다고 아무에게나 악수를 청하는 무례한 사람은 아닙니다. 알아요. 네. 자신을 되게 사랑하시네요. 안승준 군의 말처럼. 심지어 UMC님은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없는데 말이죠. 보내는 사연은 전부 확인하신다기에 일단 보내봅니다. 네. 저 네. 이게 하도 이게 바보 같아서 일단 소개해봅니다. 네. 소개 안 되실 줄 아셨겠지만. 네. 네. 그리고, 아, 그죠. 사정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가 그 장소는 구하고 있습니다만. 네. 공개방송 같은 거 하는 게 여의치는 않아요. 네. 해보려고 애는 쓸 것입니다만은. 네네. 다만, 공개방송을 하죠? 그러면은, 아까도 이제 맨 앞에 김성식 씨의 사연, 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무슨 뭐 사인을 뭐 해달라는 분이 계신데 안 하고 도망갈 만큼 바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일이 나와요. 웬만하면 저는 매번 이런 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펜을 쓰고 있는데 손을 내밀어요. 그럼 저는 이제 방금 얼굴 뵀지만 30초 뵙고 살면서 처음으로 30초 뵙고 그냥 가셨기 때문에 까먹었잖아요. 네네. 네? 이거 다시 봐요. 네. 예, 네, 그럼 펜 달라 그러면 전 쪽팔려 하고. 아, 그쵸. 그런 일은 많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이런 일은 많다. 저는, 그, 자주 이러는 계절씨다. 네. 네. 아,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겠다. 네. 네네네. 아,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